자, 안녕하십니까. 뉴지앤드 미션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우리 데니얼 변호사와 같이 앉아서, 줌 미팅이 아닌 네. 앉아서 얘기하면 영상을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셜님. 오클랜드로 오셨습니다. 오클랜드로 와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번 주에 타우랑가에서 팬 미팅이 아니고,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타우랑가는 어떤 도시죠? 예, 타우랑가는 뉴질랜드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리고 또 요새 유학생들이나 한국 교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런 도시세요. 그래서 여기는 뭐그 뉴질랜드 대표 휴양지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먼저 퀸스타운이 있고 로토루아가 있고 그렇지. 타우랑가 있고 타우랑가 이제 그 해변이라든지 마운트 망가운이라든지 망가누이 아주 예 죽음이지. 이런 데는 정말 그 유명한 휴양지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그뭐 크루즈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많이 찾으시는 그런 크루즈가 들어와요, 거기에. 난리 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예 유명하고 인기 많은 지역 중 하나죠. 아니, 진짜 뉴질랜드 여행 와 보신 분이라면은 마운트 망가누이 해변에서 커피 한잔 드신 거좀 강추해요. 저희도 먹고 왔죠. 예. 저희도 그거 다 앉아가지고 먹었는데, 예전에 커피클럽 사장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이번에 가니까 안타깝게도, 일본 분이 이제 인수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한 23년 전에 갔었는데, 20, 한 2년 전에, 그때 막 해변에 막 물고기가 막 지나가는 게 보였었어요. 진짜요? 지금은도 그러니까 거의 물고기 되게 잘 잡혀. 하여튼 그런 낚시하네요. 낚시 아주 끝내줍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뭐 가면 죽음이지, 거기 가면. 하여튼 그런 도시에 가서, 이번에 뭐 갔는데, 하여튼 이번에 가게 된 가고 가게 우리가 왜 갔죠? 이제 설명에 뭐 취지가? 네, 이미 설명해도 드리고,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영주권으로 가시고, 아니다, 워크비자로 워크비자, 가시고, 워크비자. 영주권으로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길을 제공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많은 컨설팅도 드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우리 이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가디언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어떻게 갈수 있나요? 가디언 비자에서 예, 많은 분들이 바로 워크비자로 가야 되겠지, 먼저. 네, 영주권이 워크비자로 힘들고. 갈수 없다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아예 가지는데, 못 한다고 알고 예. 계시더라고. 그거는 잘못된 정보가 맞습니다. 같죠.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뭐 이제 어크레이트 인플로 워크비자 그걸로 직접 갈 수는 없는데 그렇죠. 다른 워크비자로는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저희가 이제 그 그렇지. 설명해 드리고, 예. 가령 뭐 사업가 비자라든가 그쵸. 그런 거갈수 있고, 어크리디에이션 워크비자라 그러나? 맞습니다. 그것만 못 간다.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아예 못 간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도와드릴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엄마가 가디언 비자인데 아빠로 뭐 가디언 가디언 비자 바꾸고, 바꾸는 거 그거 예. 안 된다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된다 해도 이 변호사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된다는데 옆집 아줌마가 변호사인가? 역시 하시면 안 되죠. 옆집 아줌마가 변호사였나 보다. 그래서 된다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방법도 있으니까 뭐안 된다 뭐 저희한테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 이메일로 변호사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좋습니다. 상담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영주권에 아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저는 근데 이번에 제가 느낀 거 뭐냐면 고학력 분들이 참 맞아요. 예. 많더라고요. 정말 스마트하신 분도 많으시고, 경력이 많으시고, 쨍쨍하신 분도 많으시고, 예, 그분의 정확한 그렇죠. 길만 제공해 드린다면 충분히 쉽죠. 영주권이라든지, 예, 쉽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나름 정보들이 있으셔가지고 학력이 좀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 경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고, 예. 그래서 뭐 세상은 뭐다 공평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에 왔을 때참 좋은 미팅이 아니었나, 예, 맞습니다. 좋은 미팅이 아니었나 많은 봅니다. 분들 만나 뵙고, 예, 또 상담드리고 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라기보다 이제 있었던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과 미팅이 많은 있었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집어서 그냥 케이스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그 한 번 그 의사 아버님이 의사셔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시니까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또 와이프분이 네. 또 이제 영어님께서 영어도 잘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안으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업가 비자로서 또 가실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어드바이저를 해드렸고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공부하셔도 되고 사업가 비자니까 뭐 두 가지 중에 뭐 하나 잡으시면 되니까 그쵸. 뭐 근데 처음에 안 되시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황을 다 드리면 제일 좋고 안전하고 일단은 고객 제일주의로 아 진짜로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제가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뭐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일단 고객이 먼저 맞죠. 예, 잘 안전하게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방향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개개인의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맞는 그런 예. 한 가지의 솔루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한 분 같은 경우는 막 저는 막 듣고 뭐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온거 안 된다는 어 딴 데서는 된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 듣고 나서 될지 안 될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 다 그렇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뭐 어떤 분이 계셨죠? 되게 그 건축 네 뭐 예. 건축 예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분께서는 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네. 구인을 해야 될지를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오셨으니 잘 모르니까 이제 의뢰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도 건축회사랑 왜냐하면 한국의 그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회사에서는 이제 또 그러고 영주권을 빨리 진행해 가야 되는데 현지 회사 가게 되면 또 이게 뭐 월급이 아니고 잘 안 맞출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서 컨디션을 맞춰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저희가 지금 건설회사 쪽에 좀 보내가지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 뭐 이거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네. 엊그제 미팅 끝나와가지고 그렇죠. 어제 오늘 비즈니스 많이 만나고 미팅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아무래도 저도 왔던 길에 같이 이제 우리 대니엘이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의뢰 한번 해주시면. 또 왜냐면 생각지도 못한 게 저도 처음에 듣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또 아는 분 연락하다 보니까 건축 쪽에 이제 협회 쪽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연락이 돼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케이스였네요. 예. 네네네. 그거 외에도 뭐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적당한 그런 예. 조언을 해드렸죠. 그래서 예. 어떻게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 예. 워크 비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또 그 처음에 얘기된 게 또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 가니까 우리 변호사님한테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돼? 우리 그 대니얼 변호사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뉴질랜드는 변호사들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 하는 변호사도 있고 커머셜만 하는 변호사고 여러 가지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 대니얼 변호사는 이민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이민 예. 전문. 그러니까 우리 대니얼 변호사한테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알기야 알지 공부를 좀 했지만 대니얼 변호사는 이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민법에 강력하고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쪽으로 넘기는 예, 넘긴다는 것 같아요. 소개시켜드릴 수 그러니까 있죠. 제가 예. 뭐 다 옛날에 하긴 해가지고 그렇죠. 기본은 알고 있는데요. 예. 저한테 뭐 수임을 해준다면은 전 그거는 예, 지금 전문 분야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다른 분한테 예,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전문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한국 변호사분들이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제네랄 그렇게 예, 제네랄 예, 이제 뭐 네,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하는 변호사들이고 이민 그 대니얼 변호사는 이민법에만 특화돼 있는 변호사예요. 이민법에 아주 그냥 이민만 끝장내는 변호사.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길래 이거 우리 집 아닌데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또 법무사라고 하시는데 법무사라는 건 뉴질랜드에 없고요. 자문사 이민 자문사. 근데 이제 자문사는 이제 어드바이저라 그러죠.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한 명칭은 어드바이저예요. 이민 어드바이저. 예, 그런 이제 이민 변호사가 안 이민 변호사랑은 좀 틀리기 때문에 어드바이저. 네, 윤아. 네. 아직 팬이 하나 와가지고. 근데 자문사는 변호사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니얼 변호사는 이민 전문 변호사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갔다 온 또 타우랑가 갔다 온 거에 대한 요약을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우리끼리 또 셀프 설명을 해주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클랜드 와서 같이 미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대니얼 변호사는 오클랜드를 또 오클랜드 나하바리로 이제 살고 있고 네. 저도 크라이처치를 나하바리 살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견적하면서 이제 또 왜냐면 오클랜드에도 사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니얼 변호사가 미팅하고 왔다 갔다 저는 이제 남섬 쪽에 미팅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민 실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이션 와이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또 앞으로 또 좋은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시청자한테 인사의 마지막 인사로 예 끝내겠습니다. 안녕.